내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한 가지 큰 죄를 지는데, 그것은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마음대로 하나님이 예배할 장소를 만들고, 또 레위인이 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임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 르호보암에게, 베델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경고를 하러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네가 이 베델에 세운 산당이 다 파괴되고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할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베델을 떠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저희의 신앙의 여정과 다르지 않음을 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듯이 저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의 기준이 되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여정이 과연 잘 끝나게 될까요? 다시 이야기해 보면 저희의 신앙의 여정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잘 끝나게 될까요? 제가 오늘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음이니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지금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베델에서 행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선지자에게 지금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다가옵니다. 저희가 보통 늙었다라고 하면, 나이가 먹었다고 하면 지혜가 있을 것 같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알듯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무언가 권위가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잘알것 같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저희의 신앙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처럼 굉장히 경험이 많고, 또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 사람을 속이는지 이유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가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슬프게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저희가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해주지만 그 말이, 그들의 의도가 정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에 참 속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이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을 속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이 18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말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구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질성을 강조하는 거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 좋아합니다. 저도 그 목사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 책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찬양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떻죠?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예요. 저도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할 이야기 앞에 붙여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동질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제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또 이렇게 동질감을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지 않고 쉽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또 볼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선지자로 소개하죠. 저희가 잘 알듯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금 배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 자신의 배경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말하는 것에 권위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는 말에 권위를 주나요, 여러분?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제가 하는 말에 자동적으로 권위를 줘야 합니까? 제가 유명한 목사님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붙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직업이 이것입니다. 제 학위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1000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앞에 그런 이야기를 붙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행태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참 잘했던 행동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부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배경을 갖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과연 없냐라는 거죠. 또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말을 천사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유다로 가는 선지자는 앞에 13년 구절을 보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직접 말을 받은 사람이 더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우리가 일치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인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의 말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빨이 좋은 분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의 말을 비교해봐야 될까요? 해보지 말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장로들이 이들에게 했던 말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어떤 근거로 제 설교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이 자기의 신앙의 연수와 또 교회 안에 어떤 직책들이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가정 안에 살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자기의 학력이 무엇인지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조언들을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에 확인하지 않고 그런 배경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최종 권위를 둔다라고 하면서 실생활의 삶에서는 오히려 엉뚱한 것에 우리의 권위를 두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결과 권위를 두지 않고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권위를 둬서 속아 넘어갔던 이 사람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옛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서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어겼던 이 사람은 죽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속여서 거짓말한 사람은 죽지 않게 돼요. 그런데 저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들의 말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잘못 믿는 결과로 나아갈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참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에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지 다른 곳에 두고 사는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될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의 엉뚱한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지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유다에 와서 왔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한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과연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 요한일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볼까요?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분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 행동해서 나온 잘못된 결과를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배우지 마시고 혼자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시작해야 될 그런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의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경험을 우리에게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막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남에게 의지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꾸 쉽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달리고 영생이 달렸다라는 중요한 주제를 직접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상황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5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드디어 이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에서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볼 때 이 사람이 슬피 울고 곡했다라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슬퍼했나 보다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상투적인 그런 장례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냥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곡하듯이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곡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가 나옵니다. 31절이에요 그 사람은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저희가 이것을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무덤을 모셨겠죠?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보면 다 구멍들이 하나 있죠? 이 유대인들은 가족 무덤을 가졌었습니다. 굴을 하나 사서 굴을 파서 자기를 비롯한 자기 후손들이 이 무덤에 갇힐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알듯이 시체가 많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구멍들에 시체 하나씩 넣어놓고 시체가 썩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체가 썩으면 그 뼈들을 모아서 상자 안에 같이 보관했어요. 지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체를 이 베들레헴 선지자가 자기 묘실에 함께 묻기 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가족의 묘에 함께 묻고 이 뼈가 썩었을 때 자기 뼈와 같이 놓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로 가서 베델의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시체를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였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적어도 자기 묘실만은 파괴당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선지자의 묘실, 이 사람의 시체를 자기와 함께 두었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봐서라도 베델에 있는 자기의 묘실은 멸하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희가 열왕기 하를 보면 정말 2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베델이 멸망할 때 이 사람의 묘만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해보면 지금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온갖 거짓 권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속였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 참 죽일 만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도 이 사람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거짓된 또 그런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따르면 이 상황에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 했던 그 행동이 별로 저희와 다르지 않아요. 덕수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모든 대화를 끊는 마법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이 딱 나오면 저희가 더 이상 군대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기억하십니까? 군대에서 그러면 군생활이 끝나냐? 이런 말이 나오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하고 제 고참에게 제가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군생활이 끝나? 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저희가 이야기할 여지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그것이 그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비춰봤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느낌을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과 비춰봤냐라는 거죠.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성경과 비교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또 이야기하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을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느 기준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 습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뜻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쩔 때 또 심지어 많은 부분은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마음을 숨기고 싶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베델의 선자가 했던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절대적 권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냐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는 지금 이런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계속 볼게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오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맞냐라는 거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우리의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신명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두려운 분인지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근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냐라는 거죠.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로 두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배경과 권위를 사용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권위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말의 권위를 둬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오히려 권위를 둬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알 수 있는 권위를 쉽게 남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위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이름보다 더 권위를 둬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